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천사론입니다. 여러분, 천사 아시죠? 천사. 천사 보신 분 있습니까? 그리고 천사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 여러분 아마 다 알고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사람을 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돕고 사람을 지키고 사람을 구하고 나가서 구원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겠습니까?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존재였겠습니까? 천국.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 사람들은 천사라고 하면 날개가 달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왜? 하늘나라에 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니려면 날개가 있어야 되니까, 새도 날개가 있으니까 아마 천사도 날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가 있어야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그냥 시공간을 초월하며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천사라는 뜻은 하나님 세계에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영혼입니다. 영혼.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천사가 남자만 있겠습니까? 여자도 있겠습니까? 여자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을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귀신은 무엇일까? 귀신. 사단은 무엇일까? 귀신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영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영들. 사단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영들. 쫓겨난 영들. 우리 귀신이라고 하면 원래 사람이었는데 원래 육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라고 들어보셨죠? 하늘나라 뿅 하면서 올라가는 게 휴거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육신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육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휴거하지 못한 영들. 이 지상에서 마치 구천을 떠돌게 되면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귀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돕지 못합니다. 자신을 해하면서까지, 자신이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사람을 돕지 못합니다. 자기가 희생해가면서까지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회방합니다. 방해합니다. 멀쩡한 몸을 아프게 하고 온전한 정신을 어지럽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들고 고로 귀신이 붙으면 재수가 없습니다. 기분이 묘하게 좋은 것이 아니라 안 좋게 짜증 나가서 불안함, 우울증 그리고 나가서 마음의 근심이 생기고 마음의 병이 심해지면 몸까지 아프게 됩니다. 멀쩡한 몸이 아프게 됩니다.
집에 사람이 정신이 없으면 멀쩡한 집이 폐허로 바뀌잖아요. 폐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 깔끔한 집이 집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구더기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처럼 우리 몸이 멀쩡한데 정신이 병들게 되면 몸이 병들게 됩니다. 그 일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로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보내기 위해서 굿을 하지요. 점을 보지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영한 무당들은 귀신을 쫓아보냅니다. 설득시킵니다. 설득시켜서 안 되는 귀신은 이 영적으로 힘이 좋은 무당들은 강제 집행합니다. 강제로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엄청 귀신이 힘이 좋다, 진짜 독한 귀신이다, 그러면 힘으로 쫓아보낼 수 없습니다. 설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춤을 추는 겁니다. 알랑방구 끼는 거죠. 밤새도록 춤을 추고 정성을 보고 상을, 정성스럽게 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거 다 너를 위해서 봤다는 거지. 이거 다 먹고 내 춤추는 거 보고 즐겨라. 술도 따라주고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춤을 춥니다. 한마디로 그 귀신의 기쁨초가 되는 겁니다. 왜? 이 무당의 마음을, 속마음을 귀신은 아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정성을 드리니까 이 정성을 보고 이것을 만족하고 이 집에서 떠나라. 부탁한다. 그렇게 해서 귀신의 마음을 달래는 겁니다. 귀신의 마음을. 그래서 근데 귀신을 막 욕하고 욕하고요. 귀신을 막 잡아먹을 듯이 싸운다. 힘없는 사람들이 강제 집행한다. 본인이 죽습니다. 본인이 기절해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근데 우리는 귀신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참 뭐랄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인천사가 되었습니다. 인천사.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무엇을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을 때는 천사로 바뀌어버립니다. 믿으면 그와 같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믿을 수 있나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은 하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산 가운데 역사하는 이치의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같이 동조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따른다, 동조한다. 순간 천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고로 이를 인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귀라는, 사단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해서 그렇지 예전부터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이, 저 귀신 같은 놈, 귀신 같은 놈. 사단이 나타나도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으아, 귀신 봤다. 넋이 나가버리잖아요. 귀신 봤다는 거죠. 풀지 못하는 사단인. 고로 천사를 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와, 나 하나님 봤다 되는 겁니다. 나 하나님 봤다, 하나님 봤다. 모르는 거죠. 천사인데. 고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 천사가 되었습니다. 천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히브리스입니다. 히브리스 1장 14절. 히브리스 1장 14절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했습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의 사명입니다. 천사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 하늘나라에는 여러분 천사가 살고 있는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천사라고 할 뿐인데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들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몇 명밖에 없죠? 일단 우리가 아는 천사 이름은 가브리엘, 미가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별이 하나 떨어졌다는데 계명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명성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아주 뭐랄까 아니 계명성이라는 뜻은 아주 빛나는 별입니다. 새벽별을 뜻합니다. 천문학자들은 금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일 밝으니까. 근데 이 별이 떨어졌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루시엘이다라고 합니다. 루시엘인데 루시퍼가 되었다. 원래 천사였는데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루시엘이가 자기 지위를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되었다. 그래서 루시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훗날 성경이 쓰여지고 훗날 저 그리스 이 언어가 발달하면서 나온 언어예요. 그래서 계명성이 루시엘이다, 루시프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계명성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이 대체 독사의 자식들을 했잖아요.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을 그랬지 그 사람들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이름은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런 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원래 천사였던 자가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 천사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천사는 섬기는 영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도 있겠죠? 저는 초등학교 때 봤습니다. 멀리서 봤습니다. 하늘나라를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명은 어른, 한 명은 어린아이였습니다. 두 명인데 공중에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았습니다. 아주 저 멀리 날아가는 것 같은데 클로즈업이 되어서 내 눈앞에 한 100m 공중에서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 있구나. 어린 나이에. 아, 천사가 있구나 라고만 기억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천사가 있는데 그 많은 천사들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장하고 미가엘이라는 천군장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해준 천사고 미가엘은 나라를 지켰던 이스라엘 민족을 지켰던 한마디로 천군장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칼을 차고 하나님이 칼 차면 이상하잖아. 하나님을 대신해서 칼을 차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천사였습니다. 왜 칼을 차야 될까? 왜?
사단들 때문에. 사단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셀 수 없는 무리들입니다. 성경에는 그를 따는 무리들만 기록되어 있는데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도저히 우리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사단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지구촌, 지구촌,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존재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사는 곳에 오기를 원합니다. 자기들 편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자기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 믿어서는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의 사성과 정신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성과 정신을 어떻게 받을까? 천사가 돕고 사단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고 사단은 자신들의 사상과 정신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영들입니다. 고로 사단의 생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도 모르게 거슬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비진리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듯이 사단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비진리를 전합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을 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을 유혹하는 뱀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잘못 듣게 되면 사단 편이 되는 겁니다. 충격이죠. 충격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아니 사업할 때 사기를 뭐 알고 당하나? 하다 보면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계획적인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하다가 일이 안 되어서 어이 사기 당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딱 사기칠 자들이 있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처음에 100만 원 투자하면 이제 이익이 떨어지는데 나중에 야 1억 아, 나 돈이 없어 그러면 집을 담보로 해 대출해 그렇게 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나중에 다 날라버리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잘못되면 자기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도와주는 게 천사입니다. 이게 하늘 사람들입니다. 책임감이 뛰어난 자들이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천사인데 천사론에 대한 말, 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 원래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누구? 예수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살다가 가시는지, 예수님이 진짜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사람인지 아닌지 말씀을 보면 알아요. 그거 어떻게 살아갔는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러면 늘 보내겠네. 천사를 보내면 되네. 처음이자 마지막 인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뿐인 섭리였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나 자신이 우리가 한 명이듯이, 나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듯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딱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이 영은 어리잖아요. 예수님의 육은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몸에 임마누엘이라는 영이 임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영이, 이걸 다른 말로 성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근데 성자가 예수님만이 성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은 천국에 사는 천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천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그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아들도 있었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명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들, 대적한 천사들, 그들이 왜 대적했을까? 여러분 안 궁금합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천사들이 왜 대적했을까? 원래부터 대적하지 않도록 창조되어야지. 근데 그렇게 창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하고 똑같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어때요? 억수로 선하고 착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착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면에 악한 면이 있습니다. 못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람을 해할 수도 있고 실족시킬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성장하다가, 근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릴 적에 엄마 아빠 하다가 우리가 성장하니까 아버지를 능가하잖아요. 부모를 능가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고로 아버지를 대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출해버리잖아요. 대적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제일 씁쓸함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많을 때, 형제들이 많은 집안, 부모님한테 제일 씁쓸함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나보다 형한테 잘해줄 때, 나보다 동생한테 잘해줄 때, 나보다 누나한테 잘해줄 때, 사랑하는 것 같아. 바로 씁쓸함을 느껴버려요. 천사는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인데요, 미가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고 그리고 임마누엘도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었을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그리스도 메시아로 예수님은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한 명 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야 합니다.
그 전에 많은 천사들이 와서 구약 때 도와주는데 육을 쓰고 이 땅에 와야 합니다. 육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치 하나님과 동급입니다. 구세주니까, 구원주니까. 구원은 누구만 시킵니까? 하나님만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구세주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자를 하나님은 뽑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 누가 뽑힘을 받았다? 임마누엘이가 뽑힘을 받은 겁니다. 임마누엘이가 뽑힘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와야 되는데 결국 어때요? 먼저 창조된 영들이 반기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수선을 느꼈습니다. 왜? 그리스도 메시아 자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니까. 그런데 이 천사들은 모릅니다. 왜? 희생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의 행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적해버리는 거죠. 만약에 계명성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시대가 악해서 그 계명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계명성은 아마 다 죽여버렸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먼저 다 쳐버리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의 천군 12형을 부르면 끝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의 영을 부르면 이건 막지 못하겠냐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다 목숨줄을 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지, 아니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가는지 끝까지 하나님한테 맡겼습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수많은 천사들 중에 임마누엘을 예수님이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사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천사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섬기는 영이라 했습니다. 오직 섬겨라.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섬겨라.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게 천사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 중에 어때? 대빵이죠. 그리스도 메시아니까 천사들을 통솔합니다. 누굴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고로 예수님이 어떤 걸 가르친 줄 아세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아시겠죠? 나오자는 섬기는 삶을 살아라. 반드시 섬겨야 된다. 네가 잘 되고자 한다면, 어떤이 되고자 한다면, 최고가 되고자 한다면 섬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천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라. 인천사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천사의 사명입니다. 늘 영광받고 뒷짐지고 권위를 부린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 만왕의 왕이라 그러면 늘 영광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영광받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솔선수범하시면서 항상
제자들을 섬겨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영은 늘 영광받는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손 걷어붙이고 지구촌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천사들이, 일반 천사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생명을 구원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의 칼로. 말씀으로. 이 땅에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재림. 재림, 재림, 재림 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인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고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 사명자가 존재하는 걸 원치 않죠. 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길 거니까,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갈 거니까 싫은 겁니다. 재림의 때가 되면 그러한 사명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선포가 되면 사람들은 평강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사단이 역사를 못합니다. 뱀을 집어던지는 꿈도 꾸기도 하고 평소에 느끼지 못한 평강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천사였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독생자랍니까?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 메시아. 고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천사들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구약 때 보면 하나님을 섬기다 힘들고 어려울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힘을 줄 때가 있었습니다. 야곱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도망가야 합니다. 외갓집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꿈을 꾸는데 꿈에서 천사를 봅니다. 성경에 천사라는 표현을 못 쓰니까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게 바로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힘내라 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꿈에 좋은 꿈을 꾸면 마치 꿈에 누군가 돕더라, 멋진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위로해 주더라, 아름다운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위로해 주더라, 나를 지켜주더라, 보호해 주더라, 그것은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 힘을 내도록 하라.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가브리엘이가 등장하고요. 이 가브리엘은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풀어준 사람입니다. 축복의 메시지죠. 그리고 세례요한이가 태어날 때도 이 가브리엘이가 알려줍니다. 귀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러니 술 마시지 마라. 기뻐하라. 즐거워해라. 화내지 마라. 감사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사명까지 가르쳐줍니다. 엘리야다.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온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다 기다렸으니까 엘리야를 대신할 자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는 가브리엘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온다 했잖아요. 구약에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온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기 전에 누가 온다? 엘리야가 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엘리야다.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온다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온다. 사명을 가르쳐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도 못 믿었죠. 근데도 못 믿었습니다. 가르쳐줘도 못 믿었습니다. 여러분 꿈꿨을 때 꿈을 풀어줘도 여러분 못 믿잖아요. 못 믿을 때가 있잖아요. 가다가 또 헷갈리고 힘들고 어리면 또 헷갈리고 또 꿈을 꿔야 정신을 차리고 꿈만 꾸면 어떡할 건데. 이제 한번 못을 딱 박으면 도장을 탁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한번 하늘 앞에 선하고 신하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선하고 신하고 선했기 때문에 저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보여달라, 도와달라, 역사해달라 하지 않습니다. 왜? 때에 따라 하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제 할 일을 충실히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내 할 일을 하지 않고 주여 도와주소서, 이때 도와주소서,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도와주는가? 도와줄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 할 일을 자꾸 해나가잖아요. 제 사명을 해나가면 때에 맞게끔 구하지 않은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평소에 많이 구했어. 구해서 사람을 통해서 때에 맞게끔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오는데 이놈의 입 때문에, 성격 때문에 그 복이 다 달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또 한탄해 하는 겁니다. 근본을 풀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근본을 사람들은 못 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탓한다? 다 남 탓한다. 딱 눈에 보이는 사람, 너 때문에 내가 어려워져서, 요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닌데, 먼저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고로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 잘못됐을 때는 자기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그리고 사단이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실수한 건지 빨리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하는 일을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하는 일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명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놓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을 해나갑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명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고로 제자들에게 인천사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라고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천사가 되어라. 천사가 되어라. 천사를 보려고 하지 말고, 천사를 만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천사가 되어라. 네가 천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천사로 다가가라. 그러면 이 세상이 바뀌어진다. 천사를 만나면 이 세상이 바뀌어질 것 같으냐? 아니요. 내가 천사가 되어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의 세계이기 때문에 육신이 중요한 겁니다. 육신. 육신을 지배해야 됩니다. 이 육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진리를 사모할 줄 알고, 그리고 이 육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이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거를 숭배하길 원합니다. 자기들을 숭배하길 원합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고로 재림의 역사,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재림은 다시 한번 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을 가지고도, 구약 율법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구약 율법 말씀 가지고 충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불만스러워, 내 팔자야, 내 가정도 그렇고, 나는 왜 여기 태어났어? 사랑의 소외감, 삶의 비전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섭리인지 섭리가 아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인지 선지자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먹고 살게 됩니다. 먹고 살게 됩니다. 엘리야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르밧 가부 집에 통의 기름과 통에 걸어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없어져야 하는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비가 왔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지. 안 그래요? 가뭄이 들었을 때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왜? 육의 세계이기 때문에. 잘못된 생활 습관을 다 바로 잡습니다. 해가 지면 자게 만들고, 해가 뜰 때 일어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그렇습니다. 몸도 낫고 정신도 맑아지고 영은 무럭무럭 성장하죠.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은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이 떨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권위에 꽉 찹니다.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러지 않습니다.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겸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절대 폐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천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사단이요,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섬기는 일,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잡는 곳이 바로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육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이? 누가? 몸이 그 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 뜻을 받아야 합니다. 그 뜻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사, 인천사가 되어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천사죠? 천사. 그래서 불의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화도 내고 하는 거예요. 확 뭐라 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기죽이지 않고 몸부림치고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항상 진짜 뭐랄까 발까지 씻어주는 그 인생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 마음, 이번 주에도 산타클로스가 나왔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녀 여러분, 우리 인천사가 되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엄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하였습니다.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있었다 나오고 알고 보니까 말씀이 육신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구라는 이 땅의 구원을 책임지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살짝 언급되어 있는데 히브리스 1장 2절 5절입니다. 히브리스 히브리스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 하셨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저 끝에 볼까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니라. 맏아들 나오죠? 그러면 수많은 아들이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수많은 아들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많은 아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책임지는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섭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연의 자세를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천사론을 왜 듣겠습니까? 천사라는 말씀을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들 딸들이듯이 우리가 인천사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사단도 있겠죠. 인사단이 있는 겁니다. 인사단은 인천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인사단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인사단이 되지 않습니다. 섭섭함을 느끼는 거죠. 섭섭함.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하나님한테 섭섭 느껴서 대적을 하듯이 이 땅에서도 섭섭하면 사단이 되는 겁니다. 어떤 섭섭함? 사랑의 섭섭함. 사랑의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섭리를 회방하는 사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단은 원래부터 사단이 아니라 원래는 천사였다. 계명성자리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사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2017년 마지막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올해 귀한 말씀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수님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 메시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모시고 섬기며 그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성품이 남달랐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택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뽑힘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로 뽑힘을 받아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 땅에서 영광받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모시고 섬겼지만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보호할 자가 없었습니다. 고로 엘리야를 보내어서 예수님을 보호하게끔 하나님은 모든 섭리, 안정장치를 하셨지만 세례야는 실족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역사 섭리를 알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서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천사가 되어서, 인천사가 되어서 이 땅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 사명을 다 책임질 수 있도록, 책임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2018년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고자 합니다. 은혜를 더욱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